신라 경주와 팔공산은 현 경상도가 아니라 중공 안위성에 있었나? 신라의 천년 고도 경주와 대구의 명산인 팔공산이 현 동남안의 그 자리가 아니라 중공 안위성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대륙 신라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러한 주장은 이미 1990년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오늘에 와서는 생각보다 많아서 수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될 정도입니다. 이들의 신라 경주 안위성 설은 1666년에 조선에서 김수홍이 제작한 목판 지도인 천하고금 대총 편남도의 채색 필사본을 그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는 천하고금 대총 편남도의 채색 필사본, 그리고 원본인 목판본 지도를 대조하여서 그 진위와 시비를 가려 보겠습니다. 참 이상하고도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일관된 행태는 천하고금 대총 편남도에 채색 필사본을 근거하여서 이러한 주장을 펴면서도 이 지도가 어떠한 지도이며 이 지도에 원본이 존재하는지 어떠한지 제작자가 누구인지 하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추종하는 사람들 역시 이 지도의 정체, 그리고 이 지도의 원본 유무에 대해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라 경주 안위성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주요 근거로 삼는 지도는 1666년에 조선에서 제작된 목판 지도인 천하고금 대총 편남도의 채색 필사본 지도입니다. 신라 경주 안위성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이 지도의 안위성 지역을 살펴보니 실제로 경주와 팔공산이 지명으로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동명이처가 무수하게 많은데 이렇게 단순히 동일한 지명을 놓고서 이곳에 본래 신라가 있었다 하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인데 이러한 우스운 주장이 통한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필사본 지도에 경주 팔공산이 적혀 있으니 그 원본이 되는 목판 지도에도 과연 경주 팔공산이라고 적혀 있는지 찾아서 확인해 보면 쉽게 그 진위와 시비가 가려질 것입니다. 채색 필사본 지도의 원본인 목판 지도에서 현 안위성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팔공산은 동일하게 적혀 있는데 경주가 아니라 다른 글자가 적혀 있군요. 오두막집 리어자를 쓰는 리어주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좌측 아래에 현재도 동일한 지명을 사용하는 안경이 보입니다. 안경의 경은 경주의 그 경과 동일한 경사경자입니다. 천하고금 대총 편남도의 목판 지도는 쉽게 출판돼서 다량 유통이 가능했던 만큼 현존하는 지도가 비교적 여럿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도의 인쇄 상태가 비교적 뚜렷한 한 옥션 출품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더욱 선명하게 오두막 리어자를 쓰는 리어주가 표기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 좌측 아래 안경에 쓰인 경자와는 분명히 다르죠. 이를 모두 대조해 보겠습니다. 결국 채색 필사본의 경주는 리어주의 리어자를 경자로 잘못 필사한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의 안위성 합비시 지역으로서 수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리어주가 있던 곳입니다. 리어주가 있던 곳이니 고지도에는 당연히 리어주가 적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른 고지도들은 어떠할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36년에 제작된 우적도입니다. 동일 위치에 려주를 가리키는 려자가 선명하게 확인됩니다. 우적도와 같은 해 6개월 뒤에 제작된 화이도입니다. 역시 려주를 뜻하는 려자가 분명히 확인됩니다. 1402년에 조선에서 제작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동일 위치에 려주루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536년에 제작된
남직례 여도입니다. 역시 동일 위치에 려주가 표시되어 있음이 분명히 확인됩니다. 1785년에 외인 나가쿠보 세키스기가 제작한 대천광여도입니다. 이 지도 좋아하는 분들 참 많던데요. 이 지도를 근거하여서 이런 썰 저런 썰 이러저러한 많은 주장과 공상을 펼치는 분들이 아주 많더군요. 그런데 이 지도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제작된 지도인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더군요. 여하튼 이 대천광여도에도 역시 동일한 위치에 려주가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됩니다. 려주는 지금의 안위성 합비시 일대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려주라는 지명이 처음 붙게 된 때는 수나라 때입니다. 수나라 여강군, 즉 여주 관할의 속현 가운데에 여강현이 보입니다. 천하고금 대총 편남도에 채색필사본에서 려주가 경주로 잘못 적혀 있고 그 밑에 팔공산, 그리고 그 밑에 이 려강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도 려강이라는 지명이 하피시에 남아서 여전히 쓰이고 있습니다. 수서지리지의 여강군, 즉 여주조를 보면 여주에는 팔공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강현에 삼공산이 있고 개화현에 구공산이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회남근, 즉 수주의 수춘현에 팔공산이 있습니다. 려주는 지금의 하피시에 있었고 수주는 지금의 회남시 일대였는데 팔공산이 있는 수주의 수춘현 지역은 하피시의 서북쪽에 연접하여 있는 회남시의 중남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려주에는 팔공산이 없고 그 서북에 수주 수춘현에 팔공산이 있는 까닭을 독사 방역위에서 풀수 있었습니다. 자금산이라는 이름으로 달리 불리는 팔공산이 여주부 무의주 소현 서북쪽 18리에 있는데 수주에 있는 팔공산과 그 이름이 같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팔공산이 려주와 수주 두 곳에 각기 있었던 것입니다. 소현은 지금의 안위성 소호시 지역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서북쪽 18리경에 해당하는 산은 이두 곳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팔공산이 있는 수주 수춘현은 지금의 회남시 수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수현의 북쪽 끝에는 현재까지도 팔공산이라는 이름이 산 명칭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이 일대에는 팔공산이 이상의 두곳 외에 한 곳이 더 있었습니다. 화주에 있던 팔공산이 그곳입니다. 독사 방역 기호는 화주성에서 북쪽으로 300보에 팔공산이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의 화현인 화주 지역에서 산이라고 할 만한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화주의 팔공산은 산호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들 세 곳의 팔공산은 모두 역사적으로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조 팔공산, 가장 유명한 팔공산은 수주의 팔공산으로서 전진이 동진을 공격하여서 두 나라가 맞붙은 비수대전의 주요 장소였습니다. 대천 광여도 역시 이 일대에서 팔공산을 세 군데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정의. 천하고금 대총 편남도의 채색필사본에 적힌 경주는 필사 과정에서 려주의 려자를 경자로 잘못 옮겨 적은 것입니다. 즉, 신라 경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팔공산은 이 일대에 세 곳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원조 팔공산은 현 회남시 수현 북쪽 팔공산 구에 있는 비수대전의 무대 가운데 한 곳인 수주 팔공산입니다. 이들 팔공산은 대구의 팔공산과 이름이 같을 뿐입니다.